정말 자꾸 이러시면 오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2008년, 어쩌면 여러분은 뽀로로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고3 끝나고 태어나서 처음 샀던 쿠션이 아이오페 에어쿠션이었습니다. 이제는 쿠션을 안 파는 브랜드가 없죠. 하지만 어째선지 더 마음에 드는 쿠션 찾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저도 딱 뷰테기가 오던 차에 아이오페가 에어쿠션을 5세대로 전면 리뉴얼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아이오페에서 그 영상을 보셨대요. 유튜브에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에어쿠션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저번주에 나 정말 칭찬해. 제가 쿠션을 받자마자 바로 써봤는데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제가 오래 기다리던 갓성비 쿠션이 왔습니다. 할인과 엄청난 혜택까지 만나볼 수 있는 라이브 방송까지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지금부터 바로 제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번 아이오페 에어쿠션은 2021년 5세대로 전면 리뉴얼되면서 아이오페만의 특별한 에어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부터 마스크를 매일 쓰게 되면서 5세대도 시류에 맞게 기술과 제품력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제발 쓸만한 쿠션 좀 나와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에어 기술은 커버와 내추럴 두 가지 타입에 모두 빵빵하게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에어쿠션은 커버와 내추럴 두 가지로 나누어 출시되며 각 라인별로 6가지 호수로 출시됩니다. 13호부터 23호까지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내추럴은 촉촉하고 얇은 사용감, 자연스러운 표현과 윤기에 집중한 제품입니다. 잡티를 자연스럽게 가려주고 톤 보정을 해주는 느낌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에어쿠션 패키지는 편리성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트위스트 앤 락의 방식으로 리필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오페는 스킨케어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내추럴 타입은 보습제가 코팅된 입자를 넣어 보습력이 빵빵한 사용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름광처럼 번들거리지 않고 보습크림을 발라준 것 같은 자연스러운 표현을 갖고 있어 저는 좋았는데요. 일단 발랐을 때 레이어가 얇고 가벼운 선크림을 바른 것처럼 답답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을 보여주는 베이스는 보통 모공이나 피부결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에어쿠션 내추럴은 가벼운 제형으로도 우수한 피부 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바로 이 퍼프! 퍼프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쿠션에서는 퍼프가 중요한데 많은 브랜드들이 이걸 지나치더라고요. 이 퍼프로 탄력있게 두들겨주면 제형이 벗겨지지 않고도 표현을 매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맛발라도 예뻐요. 한쪽은 파우더 처리를 하고 한쪽은 그대로 둔 채로 마스크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내추럴 타입은 보습력이 높고 윤기 표현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으면 묻어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은 합니다. 촉촉한데 묻어남이 없다?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6시간 후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파우더 처리를 하면 에어쿠션을 훨씬 묻어남이나 벗겨짐 적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마스크에 묻어남이 굉장히 적은 게 보이시죠? 또 파우더 처리를 하면 겉보속촉의 쫀득한 느낌으로 유지되는 표현이라 복합성 피부인 저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도 악건성이 아니라면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스크도 1시간 정도 착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가 예민해질 법한데요. 이번에 아이오페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최초로 이 에어쿠션에 적용해서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 덧발라도 숨쉬는 피부, 오랫동안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편안한 메이크업을 추구하는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를 정말 잘 반영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버 타입을 발라볼 텐데요. 커버 타입이라기에는 가볍고 얇게 발리는 것이 특징이어서 시중에 파는 커버 쿠션과는 결이 많이 다른 제품입니다. 에어쿠션 커버는 아이오페만의 특화 공정을 거쳐 완성한 아주 고운 제형으로 밀착감과 촘촘한 커버 표현에 초점을 맞춘 제품입니다. 커버 타입 하면 보통 커버력 빡! 하는 걸 생각하시죠? 커버력을 단순히 높다 낮다로 보면 아주 높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제품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제형과 얇은 레이어에서 나올 수 있는 커버 표현이라고 하면 현재 기술에서 이보다도 촘촘하고 정교하게 커버력을 구현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피부 잡티나 모공 커버, 그리고 홍조와 같은 톤 보정을 얇은 레이어로도 잘 해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만의 팁이 있다면 부위별로 커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얼굴 전체를 한 겹 얇게 발라주고 그 후에 다시 커버하고 싶은 부위를 퍼프를 사용해 도장 찍듯 두들겨주기. 이렇게 하면 제형이 한 겹 픽스된 상태에서 밀착감 있게 한 번 더 커버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게
깔끔하게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얇게 레이어가 쌓이면서 커버력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공 커버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훨씬 촘촘하게 메워지더라고요. 에어쿠션 커버를 바른 후 한쪽만 파우더 처리를 하고 마스크와 지속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커버 타임 역시 파우더 처리를 하면 훨씬 더 뽀송뽀송하고 묻어남 적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홍조가 많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편인데요. 내추럴 타입보다 커버력이 좋은 편이라서 확실히 유지력이 더 높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수정 화장도 해보았는데요. 양을 조금만 사용해서 톡톡 두드려주시면 벗겨지지 않고 처음 바른 것처럼 수정이 잘 됩니다. 대신 파우더 처리를 했을 때 커버 타입이 내추럴 타입보다 수정 화장하기에는 조금 더 뻑뻑합니다. 양을 조금만 사용해서 톡톡 두드려주시면 자연스럽게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제형이 가볍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다른 쿠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정 화장이 아주 수월합니다. 물리적인 마찰 때문에 화장이 어느 정도는 지워질 수 있잖아요. 마스크를 자주 쓰고 벗는 분들께 더욱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저는 평소에 사무실에 가거나 미팅을 갈 때는 내추럴 타입을, 이렇게 뷰티 촬영을 해야 할 때는 커버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예전처럼 화장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할 때 가지고 다닐 만한 쿠션을 한 가지만 뽑는다면 2021년 단연 아이오페 에어 쿠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는 2월 15일 저녁 8시 무려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에어 쿠션 단독 선론칭을 제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원래도 혜택이 빵빵한 걸로 유명한데 제가 더 빵빵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구매 옵션을 소개합니다. 에어쿠션 단품 그리고 리필 포함 이렇게 두 개의 옵션을 가져왔어요. 할인은 기본 10%에 라이브 시작 후 원하시는 제품 옵션을 클릭하시면 페이지 상단에 찜 10% 할인 쿠폰이 나오는데요. 결제 시 적용하면 총 20% 할인 혜택과 스킨케어 맛집 아이오페이 샘플 세트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다는 사실. 특히 리필 포함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무려 30,000원 상당의 안티에이징 립 세럼과 네이버 페이 5,000포인트도 추가로 드린다는 사실. 정말 자꾸 이러시면 오예. 2월 15일 월요일 저녁 8시 딱 1시간 동안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정말 놓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사전 링크는 제가 정보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